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 내일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사실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보다는 네. 지금 좀 혼조세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시장이 저번 주 수요일부터 했을 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서 섹터에서 수급적으로 좀 부재한 상황 나와주고 있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가지고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보인다기보다는 테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뉴스플레이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좀 유의하실 점은 네. 신용융자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지금 테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명 단타를 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용을 좀 하게 되면은 좀 끊어내야 될 건 굉장히 빨리 끊어내야 되다 보니까 변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방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길보다는 아무래도 하방 쪽에 좀 더 가능성을 열려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나와 있는 모멘텀이 슈퍼 위크입니다. 실적 슈퍼 위크라고 하다 보니까 그쵸. 실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MS라든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현대차 등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좀 주목해 볼 사안으로는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2차전지의 뒤를 이어서 주도 섹터로 좀 거듭날 수 있는지 혹은 재고 조정 이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가 마이크론 쪽에 대한 물량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 대지 말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한미정상회담에서 풀어나갈지에 대한 여부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다음에 좀 네.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일단은 뭔가 흔들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나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뭐 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휘토류 관련했을 때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간의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간의 리스크,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보시게 됐을 때 러시아 쪽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윤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 곡물이라든지 혹은 방산 쪽에서 수급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G7과 함께 좀 격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러시아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에너지 혹은 곡물 쪽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외교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이 흑해 곡물협정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의 지금 뉴스 외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회담이 긍정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간의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외교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휘토류라든지 관련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도 하나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희토류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관련주인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예.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희토류 종목이라고 하면은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노바텍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직까지 희토류 관련했을 때 시세 분출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희토류 관련했을 때 새로운 신상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군들이 부각이 되었을 때 충분히 추가적으로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휘토류 관련 내용이 부각이 되었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특히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차폐 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한 시장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 주목해 보실 점은 중국 간에 관련했을 때 중국 쪽에서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장성 쪽에 신공장 완공해가지고 월 5천만 개, 연 1,700억 원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존 대비했을 때 약 생산 능력이 4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서 휘토류 금지를 하게 된다면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 현지에서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고 마그네 조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노바텍 쪽으로 수익이 굉장히 네.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거에 따라서 휘토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노바텍 공장 에 대해서 가동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노바텍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지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서 4만 2천 원대를 제시를 할 텐데 사실 노바텍뿐만 아니라 유니온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을 보면은 한번 시세가 분출했을 때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올라가는 네.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손절가는 2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내일장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